네, 노브라 울트라. 아, 노브라 울트라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한나절 됐습니다. 벌써 10시, 11시가 됐습니다. 아, 아침에 인사가 노브라 울트라입니다. 자, 러시아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현재 위치가 블라디보스톡 역까지 왔습니다. 자, 숙소가 멀지 않아가지고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날씨가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곳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서 이루쿠츠크 역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 바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1시쯤에 출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패킹을 하고 짐을 싣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찍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9,288km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서 이루쿠츠크 역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라이딩을 시작됩니다. 블라디보스톡 역에 왔습니다. 자,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힘들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서 모든 가방을 해체해가지고 레이더를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승무원의 제지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또 한참 실랑이를 하면서 번역을 하고 뭐 소통을 하면서 했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캐링백을 꺼내가지고 전부 분해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서는 자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계단 까파른 계단을 따라가지고 짐을 두 번이나 옮겨가면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탑승 아래까지 내려와서 지금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열차가 올라가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했는데도 1시간 동안 소요를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되면 여행은 모험입니다. 앞으로 어떨 난관이 닥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이런 정신으로다가 여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떤 또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그런 각오를 하고서 가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서 이제 열차를 또 이제 탑승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 또 길고 또 이제 지루한 또 열차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저 블라디보스톡 홈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은 기차가 길게로 쫙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아마 한 20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로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모스크바까지는 9288입니다. 9,288km. 자, 여기 보면은 9,288km라고 되어 있죠. 9,288km 중에서 이동하는 구간은 1,000에서 4,000km 정도입니다. 자, 그 구간은 이 열차는 빨리는 못 갑니다. 하루에 24시간에 한 1000km 정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횡단 열차의 3분의 1을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자, 이 홈에까지 나오기까지는 자전거를 캐링백에다가 포장하는 과정, 짐을 레스레이 통과하면서 직원들을 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뭐 하다가는 어렵게 소통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이쪽 홈에까지 나오는 과정도 또 그곳에서 소통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행자는 자 이제 이 열차에 짐을 무사히 싣고 탑승을 이제 하고서 출발하면 됩니다. 자, 객실에 올라왔습니다. 자, 5번에 17하고 20 사이 17, 18, 19, 20 포 베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자, 자전거는 가장 먼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위쪽에다 2층에다가 올렸습니다.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이게 원 베드, 투 베드, 쓰리 베드, 포 베드 다 돈입니다. 네 개의 베드를 모두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짐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패니어들. 이 아래층 베드 밑에는 이렇게 짐을 모두 수납을 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자, 두 명이서는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일단은 편안하게 배들 잡았으니까 이제 정리하고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걸 이렇게 막 빵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 톤이 아주 과일을 지금 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붓하게 지금 4인실에서 2베드씩 구입을 해가지고 돈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마음 편하게 오손도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꼬꼬면도 있습니다. 꼬꼬면. 꼬꼬면은 바로 옆집에서 이거 얻어온 겁니다. 옆집에서 한국말을 또 하시면서 현지인이 한국 거 맛있다 그러면서 또 갖다 주셔가지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스파시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르쿠츠크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몇 시냐? 자, 저녁 8시가 됐는데 아직도 해가 아주 환합니다. 밖에 이래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배꼽 시계가 울려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인지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열차의 승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카페칸이 어디 있습니까? 레스토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답니다. 와, 객차를 한 15개 정도는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열차는 카페, 레스토랑이 없답니다. 오늘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꼬박 굶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방에 있는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젊은 친구들, 젊은 커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렇게. 자, 여기 꼬꼬면 이거 한국 라면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끼니를 떼어라 하고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오늘 저녁은 쫄쫄 굶고서 지금 여행 나와가지고 이거 오늘 굶나 했더니만은 그래도 이렇게 구세의 손길이 멀쳐가지고 저녁을 먹게 생겼습니다. 눈물 납니다. 진짜 이거 먹을 거 없어요. 여기에 저 컵라면 안 좋아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선희님한테 컵라면 이거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 아주 특별 메뉴를 먹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아 울더라. 자, 드디어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뭘 해야 되죠? 특별히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또 오늘을 보내고 내일까지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고심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낮에도 자고 뭐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늦은 밤까지 또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태블릿 PC 가지고서 이렇게 영상 작업도 하고 하다가 꼬박꼬박 또 졸면서 또 한밤중 늦게 또 잠이 들었다가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여행 나와가지고 라이딩을 안 하는 날이니까 6, 7, 8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6, 7, 8을 지켰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7시가 되도록 아직 토니님은 아직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우, 깨셨구나.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시간 속에 지금 열차를 타고서 이르쿠츠크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차 타기 전에 비상식량을 그래도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하고 빵하고 사와가지고 그나마 이것으로 아침을 식사를 대충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딪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도 좀 딸랑딸랑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빵 먹으면서 물도 먹어야 되는데 아껴 먹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은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겁니다. 자, 중간 정차역 벨로루고스크라는 곳도 도시를 통과하면서 이곳에서 정차 시간을 30분입니다. 열차가
30분 동안에 식량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비상 식량을 구하려고 역을 빠져나와 가지고 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마켓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비상 식량을 오늘 거 내일 걸 사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 앞에서 대형 마켓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을 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시장을 이만큼 봤습니다. 자, 현지인 어제 꼬꼬면 주신 분 이곳에서 또 만나가지고 기념사진 한 장 찍으면서 또 이렇게 이제 잠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출발 5분 전입니다. 플랫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바람을 쐬고 계십니다. 실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안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정차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시간을 보내고 출발하게 되면은 빨리 탑승을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벨로고로스크 정차역에서 30분 시간을 줘가지고 아주 급하게 마켓까지 뛰어갔다 왔습니다. 마켓에 가가지고 오늘 식량, 내일 식량 아주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열차 안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아직 이렇게 빵도 큼직한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빵 크죠? 큼직한 겁니다. 나간 김에 맥주가 보여가지고 맥주도 들고 왔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우리 한번 돈이님하고 건배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배! 자, 건배! 위하여! 위하여! 맞습니다. 아주 식량이 풍부하니까 살 것 같습니다. 아주 활기가 확 넘칩니다. 더구나 또 한 잔 마시니까 좋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